인경 씨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인경 씨 화장실 갔나? 인경 씨 목만 축이고 온다며. 아 미안해 인경 씨, 오늘따라 목이 바짝바짝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저 알 것 같은데. 뭔데요? 이렇게 박보검 닮은 저 혹시 못 웃어서? 아이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설레고 떨리기도 하지만 또 헤어질 때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다가도 또 뒤돌아보고 가다가도 또 뒤돌아보고 헤어지기 너무 싫어. 이럴 때 망설이지 말고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보는 게 어떨까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을 때가 있어. 여기 키스? 유석 씨 키보드 반주와 상큼 발랄한 슬아 선배의 슬아 선배가 함께하는 키스미. 오띠의인 지팽구들이 준비한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을 때가 있어. 시원한 그림 선배의 목만 축인다더니 들으러 가볼까요? 얼른 만나러 가볼까요? 네.